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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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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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네네 우리 건가 보다 아 네네네 아 감사합니다 아 안심인 거죠 네, 어 근데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그렇죠 와 되게 대접받는 느낌이다 하루에 사용하는 안심만 100인분이 넘을 정도로 이 집의 인기 메뉴인 안심 돈가스 최고급 품질의 국내산 통안심을 밑간에 풍미를 더해주고 식빵을 직접 갈아 만든 빵가루를 입혀 튀겨냅니다. 이렇게 하면 튀김 부분이 기름을 적게 먹어 담백하고 고소한 이곳의 안심 돈가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주문 제작된 식기에 정갈하게 담아 보는 맛을 더해주는데요. 이런 작은 디테일과 좋은 재료에서 나오는 본연의 맛. 특제 소스의 특별함으로 구성된 무즙 소스 안심 돈가스. 그 맛은 어떨까요? 와 진짜 어떻게 메뉴판이랑 똑같이 나와? 너무 예쁜데요 이거? 너무 예뻐요. 여기가 약간 붉은기 있으면서 진짜 미디움 웰던이라고. 야 근데 고기 진짜 두껍다. 두껍다 안심. 처음에는 뭐 찍어 드실 거예요? 완전 기본. 완전 찍어서. 아 저도 맛있는 고기는 사실 소스가 필요 없죠. 맞아. 이거요 돼지고기 아니에요. 어? 참치예요. 참치요? 참치요. 진짜? 진짜?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진짜 말도 안 돼 이거. 아 말도 안 돼. 소금만 찍어가지고 눈 같아요. 참치 맞죠? 아니, 말이 안 된다니까 이게 진짜 말이 안 돼요? 진짜 고기가 진짜 녹아. 식자 맞아 느껴지죠? 약간 부드러운 참치 같아 진짜. 너무 부드러워. 너무 부드러워. 고기 결은 또 느껴져요 나. 아니 원래 안심이 이렇게 부드러운 고기인가? 안심이 가장 부드러운 부위이긴 한데 너무 오버쿡하거나 그런 퍽퍽해지거든요. 그러니까요. 진짜 적당하게 딱 익혀. 저도 안심 먹은 것 중에 제일 부드러웠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이렇게 좀 빨간 여권 이런 거 올라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우리 시대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돼지고기는 무조건 익혀 먹어야 된다. 근데 맞아.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너무 부드러운 게 느껴지고 왜 이렇게 먹는지 알겠어요, 요즘에. 너무 부드러워. 너무 부드러워. 진짜 녹아. 와 고기 진짜 부드럽다. 와. 그리고 이게 튀김인데 튀김이라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 정도로 입안이 지금 너무 깔끔해요. 통으로 튀겼다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보시면 이 튀김옷이 엄청 얇아요. 그래서 느끼하지 않다고 하신 것 같아요. 아 그런 것 같아요. 튀김이 너무 얇아가지고 고기에 딱 집중한 느낌이 들어서 네네네. 무서워서 저는 푹 찍어서 먹어볼래요. 맛 품격을 높여주는 포인트. 곱게 갈아낸 무와 특제 간장 소스를 섞어 먹으면 무즙의 시원한 감칠맛으로 돈가스를 색다르게 즐길 수 있습니다. 푹 찍어서 먹어볼래요. 진짜 맛있어. 뭐야 밥도 맛있네. 왜 이렇게 맛있어? 어머 깨우네. 너무 깨우네요. 와 이 무즙이 만약에 뿌려져 가끔씩 뿌려져서 나온 데 있거든요. 뿌려져면 약간 눅눅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 찍어 먹는 게 딱 옆으로 돼 있으니까 약간 찍먹파들이 좋아할 딱 스타일이에요. 듬뿍 올려서 드셔보세요. 물. 와 근데 깔깔한 이 맛이네요.